웃음이 가슴이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사람 관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사업은 다른 조건 다 갖췄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부족하거나 한 가지가 바로 되지 못하면 그 사업 실패합니다.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고 역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구조가 이 한 가지에서 자칫하면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두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불신입니다. 기업주가 직장에 그 기업의 임원들을 불신해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지간에 불신의 벽이 있으면 이 부부관계는 깨져버립니다.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서로 불신하게 되면 이 가정은 역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불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비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그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전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 사람들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기독교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상,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는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마음에 불신이 생깁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 때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들은 쉽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능사입니까? 기도했으면 행동이 따라가야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된 66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면 그 사실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산하시고 태어나신 것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 난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저는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가장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의심 많은 제자로 불리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다시 말해서 네 권의 책에 이 도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마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세 권의 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으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책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에 나사로 사건 때의 도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도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결정적인 도마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이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디두모라는 이름이 있고 도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의 원어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디두모라는 이 도마라는 이름이 두 가지 똑같은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두 제자 가운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름이 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로 만약 태어났다면 도마의 형제는 성경에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도마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혹시 나도 이러한 도마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를 그 도마의 자리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도마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행적은 의심하는 이 도마가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렬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인도의 에데스라는 지방에서 원주민 창에 찔려서 그는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런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창에 찔려서 숨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장렬한 순교를 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의심 많았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요? 우리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았을 때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습니다. 앞뒤도 분별 없이 왔습니다. 하루하루 내일을 기약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달려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 내가 잘못 달려온 길이라면 주여 이 시간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달라지기 원합니다. 나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도마의 현장에 오늘 우리 나와 여러분이 함께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도마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 그가 있는 곳으로 가시다가 나사로 병들었다는 말 들으시고 가시다가 이틀을 다른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보시지 않아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현장에 안 계셨던 것,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에 나흘째 되었을 때 유가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서 냄새 납니다. 이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덤문을 돌을 굴려내라 말씀하신 후에 무덤 밖에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수족을 동인 채로 이 썩어버린 나사로 시체가 살아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이시려고 했냐면 나사로의 죽음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사건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들로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에서 이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 눈으로 목격을 해서 내가 나사로 살려내면 내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로 도마가 등장합니다. 제자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뜻은 전혀
아랑곳 없이 시비를 겁니다. 말꼬리를 잡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합니다. 나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무슨 말입니까? 주변 제자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은 긍정적으로 그가 밝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은 대단히 회의론자이며 그런 의심이 많은 자이며 그런 불평불만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 나와도 어떻습니까? 항상 마음이 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천근 만근 아마 무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이런 무거운 짐이 내리누르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우리 삶의 현장은 어쩌면 도마도 그가 살아왔던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 성경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사람은 대단히 우울한 사람 그리고 늘 그의 환경은 어두웠던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은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 도마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은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 길을 너희들이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또 주님의 말꼬리를 또 잡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 이 도마가 하는 말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가시는 것은 주님이 아시지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생각은 아랑곳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 도마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도망가버렸던 제자들이 한 곳에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도망가버린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성경 한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습니다.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그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난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님의 그 손 못자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또 하는 말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명이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봤는데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 안 믿습니다. 대단히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대리가 지난 후 8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함께하고 있더라. 도마가 이때는 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까는 24절에는 도마가 있지 않았다 그랬고 26절에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여기서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은 믿음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분명히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는데 의심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일할 차례입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면 이제 받는 것만 남았습니다. 나름 구했습니다. 이제는 주실 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단언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기도를 구했으면 1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2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는 아버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기를 도마가 비로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기에서 도마가 고꾸라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린 자꾸 무엇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꼭 봐야 믿겠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75세 부르심 받았을 때 그가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랄 때 미지의 땅입니다. 가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걸어가도 사막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환상 보여주셨습니까?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기독교는 말씀 종교입니다. 이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표라 해서 다 똑같은 수표인지 아십니까? 약속 어음도 수표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 수표가 있습니다. 약속 어음이라는 것은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취가 되기 전에 약속으로 와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성취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부둬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앞 수표를 손에 쥐는 사람이 있고 약속 어음을 손에 쥐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얘기한다면 약속 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월 며칠 날 그때 되어야 현금으로 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부도날 수 있어요. 말씀이 왜 중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의심하니까 부도나버립니다. 영적 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물을 두 번 건넵니다. 물을 두 번 건너가는데 첫 번째 건너간 물은 홍해입니다. 마지막 건너간 물은 요단 강물입니다. 그런데 두 물 전부 다 사람 힘으로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홍해바다 길 낼 수 없습니다. 요단강도 성경은 물이 범람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신앙은 초신자 신앙입니다. 이 홍해바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막으로 나가요. 요단강 신앙은 장성한 자 신앙입니다. 요단강 신앙은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홍해는 애굽이라는 곳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이라는 건 검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살던 노예 생활하던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에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은혜로 나는 교회를 나왔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섰더니 바로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누가 갈라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입니다.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건너갑니다.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신자 신앙이에요. 애굽에서 막 나오자마자 만난 바로 그 초신자 신앙이 홍해란다면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인데 요단강 하나님 안 갈라줍니다. 네가 갈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서서 요단강을 밟으라. 밟으니까 갈라져요. 이 언약궤가 무엇이 있습니까? 열왕상 8장 5절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말씀을 믿고 오늘 요단강 신앙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신앙은 말씀을 앞세우고 홍해같이 갈라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믿고 앞세워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으로 밟을 때 갈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갈라준 물이 있고 갈라주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계세요? 맨날 홍해바다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못 갑니다. 가나안은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여 나는 내 눈에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믿고 갑니다. 오늘 이 현장에 그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여 간절하게 소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믿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년에 이 도마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부가 부정적입니다. 의심에 가득 찬 대단히 회의론자인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서셨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여 이 밤에 성령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에게도 오늘 성도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어디다 데려놓으시냐면 떠나시면서 다락방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를 데려다 놓으시는데 도망간 제자를 다 그것에 도착했습니다. 성경 강좌기를 사도행전 1장 13절에 도마 얼굴이 그곳에 있습니다. 내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곳이 오순절 초대교 역사했던 120명이 성령 받았던 바람과 불이 임했던 이 현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도마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그는 스스로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복음을 미친 듯이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갔습니다. 소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데사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원주민이 칼로 창으로 찔러버렸습니다. 그런 결국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그런 마지막 아름답게 순교의 꽃을 피웠던 사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은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 믿음 작은 자예요. 그 사람 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믿음 가진 사람 되십시오. 따라서요.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친히 내리신 칭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의 수천 년 사람이 지금도 후세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75세였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람은 길고 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두 번 변했습니다. 두 번 변하고 또 반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이 100세가 됐으면 이미 모든 소망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포기해야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 나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내가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막연한 믿음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싹 말라버린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강조하기를 자신의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서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전혀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25년 전에 그 믿음이나 25년 후에 나이 100세가 되었을때도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어서 전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 자손을 이루냐요. 자손이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25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합니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더 믿음이 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이 도대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도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니라. 오늘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전부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품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누가 보면 8장 11절에 말씀이 씨앗이라 했으니 내 심령에다가 말씀을 심어놔야 됩니다. 심어놓고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이 말씀 품고 계세요. 마치 암탉의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전에 알을 품듯이 말씀을 품으세요.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능히,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언제 해결이 안 됐다고 그렇게 낙심하세요. 1년이 걸렸습니까? 2년이 흘렀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10년이 흘렀습니까? 20년이 흘렀나요? 아브라함은 25년 흘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것을 그런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믿음 차원이 넘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이 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확신을 가진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가 강대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한국교회가 주여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가장 한국교회가 세계 가장 많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제 목회 현장에 여러 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는 시작과 주님 말씀마다 끝이 되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며 나는 시작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은 그분 손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100세 때에 주셨는데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이 아들 갖다 바칠 때 심정은 역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번제 제사로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말씀합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그렇게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이 왔습니다. 아들 이삭 갖다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라 제사는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너 손으로 아들을 불로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무슨 약속입니까? 약속이 뭐예요? 말씀. 이삭은 약속, 말씀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장가를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으니 이 사람은 이삭은 하나님 주신 아들인데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안 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 말씀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히, 여기도 능이라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따라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의심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사업이 몇 번 실패하셨습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그 믿음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시 죽어도 다시, 죽어도 다시, 망해도 다시, 실패해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11장 19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평소에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주여, 내 마음에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 믿음이 생각으로 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확신으로 오게 해주세요. 나는 반드시 이 사업 성공합니다. 이게 확신이 되어야 돼. 내 가정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어떤 어려움이 닥칩니까? 그 어려움 닥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세요. 아, 하나님은 마치 장마철 큰 비가 내릴수록 하늘이 캄캄하게 구름을 덮듯이 내 가정에 이 고난이 먹구름이 덮이는 것은 큰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이 오는 거라 이런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저는 목회 현장에서
처음에는 고난이 계속 올 때 갈등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일하는데 고난이 계속 올까 했는데 반드시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기고 났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갖다 주어요. 그래서 고난 뒤에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먹구름이 덮지 않으면 금이 내리지 않습니다. 청청 맑은 하늘 비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강할수록 큰 축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믿음 있는 자,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다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무던히도 기도했는데 다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는가? 내가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달라고 주신다고 믿었으면 끝까지 주실 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그리고 의심하는 사람, 좌절해버린 사람,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엇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감사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내가 감사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한때는 도마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성령을 받고 나도 하나님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정인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